전 세계 65개국 대학생들과 함께 한 변화의 항해 2014 IYF 월드캠프가 28일 저녁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7박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캠프는 제12회 세계장관포럼, 제10회 IYF 교육포럼, CLF 월드컨퍼런스 코리아 등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함께 열리며 세계 각국의 장차관과 국가공무원들, 대학 총장 및 교육 지도자, 목회자들까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진행된 폐막식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 문화 공연 및 그라시아스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월드캠프 참가자들과 서울 시민들, 주한대사 등 귀빈들까지 1만 5천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워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되기 전 바깥에서는 월드캠프 참가국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체험 부스들이 열렸습니다. 입장을 앞두고 관객들은 행사장 앞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벤트와 플래시몹 등을 즐기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개막식만큼이나 화려한 월드캠프의 폐막식. 헤어짐이 아쉬운 만큼 열정을 가득 담은 공연이 객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케냐, 홍콩, 미국 4개 나라의 공연이 열광어린 환호 속에 펼쳐졌습니다. 박문택 IYF 회장은 어디에 가든지 월드캠프를 통해 배운 마인드를 기억하길 당부하고 IYF는 이 마인드를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인사로 폐회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And even if we may not see each other again,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It is okay because we are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The fact that we're connected means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It means we are looking towards the same thing.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가시든지 No matter where in the world you go, 지난 한 주간 배웠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May you live with the mind you learned in the last one week. 저희 IYF는 계속해서 이 마인드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And we, the IYF, will continue to teach the youth this mind.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나라가 변하기까지 가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드캠프 참가자들의 서울 방문을 반기는 이종배 서울특별시 의회 대변인의 환영사, 자메이카 정무장관과 레소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친절하게 자신들을 맞아준 한국과 IYF에 감사하고 이번 월드캠프에서 배운 메시지를 청소년들이 꼭 기억하고 가까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hich we hope can percolate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message of hope.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That yes, as human beings, we have sinned. 예, 우리는 인간들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And we have sinned many times. 우리는 여러 번 죄를 지었습니다. But Jesus Christ came to meet with us and take us by the hand and died for our sins. 하지만 예수님이 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we are not sinners.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The youth of the world needs to hear that message over and over.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And as I close, I want to say to you. 그래서 마지막으로 take that message, remain with this message, keep it close to your heart because it is the message that is destined to liberate the world.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라시아스 콘서트는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세계 인사가 담긴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채로운 공연으로 월드캠프 참가자들과 음악의 기쁨을 나눈 해외 음악가들,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의 무대는 폐막식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중창단 캔들스틱의 아카펠라를 시작으로 영상미가 더해진 아름다운 합창 무대를 세계적인 지휘자 보리스 아발란의 지휘와 함께 선사했습니다. 한 주간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참가자들의 마음에 전달한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고 의롭게 됐음을 힘찬 목소리로 외쳤고 관객들도 그 외침에 함께했습니다. Y he compartido momentos fantásticos entre nosotras. Realmente estoy muy agradecida porque puedo compartir con hermanas de Vietnam, de Brasil y también de Colombia, lo que permite también conocer nuestros corazones.
frente a las predicas del pastor Oxopar, verdaderamente eso también permitió que una de nuestras compañeras pudiera escuchar la salvación, ¿no? Hebreos 10:10 es una promesa para todos y siempre es importante recordarla porque nos permite avanzar por medio de la palabra de Dios, ¿no? La Biblia dice que somos santos, entonces somos santos, ¿sí? La Biblia dice que somos justos, santos y perfectos, entonces somos justos, santos y perfectos. Y esa es la promesa que debe estar siempre puesta en nuestros corazones. Entonces este campamento me permitió que esas raíces de la palabra se fortalecieran mucho en mi corazón. Gracias 합창단은 석별의 정을 노래하는 하와이의 노래 알로하오에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카레아나 그리고 타임 투 세이 굿바이로 여운을 깊이 남기며 관객들을 향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관객들이 만든 별빛과 종이꽃이 흩날리는 작별의 시간. 관객들도 일주일간 느꼈던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 마지막 환호를 보냈습니다. 월드 캠프를 통해 서로 연결된 세계 65개국의 참가자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곳에서 얻은 소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내년 월드캠프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